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복음서의 본론을 시작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설명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29절부터 3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칭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속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린 양처럼 찢김당하시고 구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5절과 39절은 예수님을 방문한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제자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해 자신을 따르기 위해 다짐하는 그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불명한 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부터 42절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베드로에 비해 안드레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사역의 크기가 결코 작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오는 베드로를 향해 개발하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베드로를 개발하 부르십니다. 이것은 오늘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현실에만 묻혀있기보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영적인 갈망 속에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고자 애쓰고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모습에 좌절하기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